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부평구가 올여름 장마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점검했는데요. 그 현장에 박종혁 인천시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이곳이 작년 8월 8일 날 대규모 침수 피해가 났던 부평경찰서 앞입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현장에 와 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평구 안전총괄과와 우리 인천시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합심해서 이 지역을 하수한 거를 더 보강을 해서 이 지역이 올해는 그런 침수 피해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8월 8일경 차량과 주택 등이 큰 침수 피해가 발생된 부평경찰서 앞을 먼저 방문하고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 침수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분석된 지역을 관계자분들과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작년 8월 총 17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단지와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관과 계량 공사를 작년 10월 실시하였으며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라서 물리 환경적인 지표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도출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에는 반지하가 약 2만 4천여 가구로 인천시가 사전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한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수 역류 차단기와 긴급시 대피를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관이 합심해서 안전한 여름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웰컴 투 인천시의 박종혁이었습니다.